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느 분께서 뿌지뽕 열매가 많이 열었는데 다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것이 뿌지뽕 나무의 순나무 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뿌지뽕 나무는 순놈과 암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순나무 꽃과 암나무 꽃이 피는데요. 순나무 꽃은 꽃이 핀 다음에 수정이 되면은 떨어져 버립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이 순나무 꽃입니다. 지금 그 거의 다 떨어질 때가 됐는데요. 예, 순나무 꽃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그 뿌지뽕 열매 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털이 안 보이죠? 이것이 초기에 뿌지뽕 숯꽃나무의 숯꽃입니다. 그런데 암꽃나무의 암꽃을 보시면은 자세히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그 노란 털이 나 있죠? 숯꽃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암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라면은 이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숯꽃나무와 또 암꽃나무가 별도로 있는 줄을 잘 모르고 똑같은 나무에서 해놓은 줄 알았는데요. 나무가 다릅니다. 이것이 이제 암꽃이 피어서 열매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열매가 익기 전이죠. 열매가 이렇게 파랗게 자라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이렇게 빨갛게 익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1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익은 후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이 뿌지뽕 나무에 숯꽃과 암꽃을 구분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번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나무입니다. 숯나무는 열매가 안 열렸죠, 하나도. 이제 꽃이 폈다가 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나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숯나무와 암나무가 있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은행나무죠. 은행나무도 암나무와 숯나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구지뽕에 숯놈과 암놈, 그러니까 숯나무와 암나무를 구별하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번 다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더그 순나무와 암나무의 열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도 사실은 그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는데 어떤 것은 열매가 열고 어떤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암나무하고 순나무를 같이 심어 놔야 이게 열매가 열지, 암나무만 심어 놓으면 열매가 안 엽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지뽕도 암나무와 순나무를 같이 섞어서 심어 놔야 열매가 열죠. 이게 암나무만 심어 놓으면 열매가 열지 않습니다. 이게 암나무 꽃이죠. 그래서 암나무 꽃이 펴야 이렇게 열매가 열게 되는데, 또 순나무가 없으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요것은 이제 순나무 꽃인데 이게 지금 다 떨어지기 전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변했네요. 요것이 이제 순나무 꽃인데 그 순나무 꽃이 피었을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이 영상이 유익한 그런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